최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. 이 교보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올해 10% 이상 성장할 유일한 글로벌 CDMO, 그 위탁 개발 생산 업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. 이 목표 주가도 1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. 자, 이제는 제약바이오, 국가 안보 사업이 됐습니다.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생물보안법 통과를 연내 앞두고 있는데요.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흔적 지우기입니다. 한국 바이오 산업엔 큰 기회입니다. 이번 바이오 USA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 쪽의 거래처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CDMO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상케 하죠. 자,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 확대, K-바이오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. EGA의 뷰였습니다.